이제 첫 솔로 데뷔를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래들을 다 녹음도 해봤는데, 앞서 말했던 것과 같게 네. Birthday라는 곡이 저 소미의 모습을 많이 담아냈던 것 같아요. 가사적으로도 그러고 노래 분위기 컨셉이나 이런 게 다른 곡들보다는 좀 데뷔에 딱 어울리는 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타이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솔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IOI 활동을 끝나고 나자 자연스럽게 솔로 활동을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솔로가 되었고, 그리고 더블랙으로 가게 되면서, 아, 이제 그때 이제 솔로로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늘 이렇게 데뷔 솔로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제부터, 티저가 처음 떴을 때부터, 그러면 특히 어제랑 오늘 가장 문자가 많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올라오기 직전에도 문자를 했는데, 다들, 아, 소만, 너 3년 동안 참았던 거, 끼를 막 발산했으면 좋겠다. 마구마구 보여줘라. 네. 긴장하지 말고 오늘 쇼케이스 잘해라. 이런 식으로 다들 응원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받았어요. 저는 아직 그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 기간도 그러고, 오늘도 이그 쇼케이스를 끝나고 연습을 하러 가요. 그렇게 아직 그덜 준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저한테는 좀, 아, 너무 아쉬운 무대이지 않을까, 아쉬운 무대로 남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죄송하게 됐지만 이렇게 그 무대를 준비를 못하게 되었어요. 네. 하지만 오늘 끝나고 이제 아무 연습도 하러 가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그거 죄송하지만 네,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 안무가 조금 더 단순해 보이고 가볍게 아마 보였을 이유가 그 지금도 안무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보다도 지금 안무가 바뀐 상황이라서 안무가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에 안무를 못쓴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남아져 있고 뮤직비디오 나와 있는 게 조금 보셨을 때 단순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안무가 바뀌고 있어서 저도 그래서 오늘도 끝나고 연습을 하러 가는 거고, 그 심지어 녹음을 했던 부분도 가장 최근까지도 녹음을 재녹음을 했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준비가 덜 됐다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마무리 작업, 그러면 그죠? 좀 아쉬우니까 제가 그 네네. 키포인트 안무를 조금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자, 키포인트 안무를 설명, 네, 해주신다고. 아마 그 I'm a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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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t was my birthday, 이게 좀 키포인트 안무이지 않을까 하는데 네네. 이건 정말 단순합니다. 이게 좀 앞쪽으로 모실까요? 잘 보이실 수 있게 어떤 식인지 보겠습니다. 양손을 옆으로 들어서 정말 이렇게 가슴을 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I'm a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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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t was my birthday 하고 여기서 바로 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이 모두가 다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갈까요? 좋습니다. 한번 더. 쉐키쉐키 갈게요. 쉐키쉐키. 이렇게 좋습니다. 안무가 됩니다.